된 것 같죠?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리셨고요. 고맙습니다. 알았어요, 알았어. 뒤지어. 아니 준비가 안 됐다고. 저 의명 감독님이 무대에 오늘 제일 많이 출연했어요.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. 지금 달려오는데 우리 의명 감독님 눈 보고 깜짝 놀랐어요.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. 네. 근데 뭐 거의 이제 준비가 다 돼가는데 딱 나머지 한 번만 준비가 되면 된다고 하는데, 그렇죠? 그죠? 네. 헤이. 자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. 예, MC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루 종일 관객 속에 고맙다는 생각을 오늘 처음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정말 대단한 분들 오늘 뵙고 돌아갑니다.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또 질서도 지켜주시고 정말 목포심 여러분 네.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저는 이틀 동안 코가 헐었습니다. 이쪽 얼굴은 탔고요. 예. 죄송합니다. 내일부터 큰일입니다. 저는 그래도 어제는 네. 저녁 타임 때 해가지고요. 그죠. 네, 후문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네? 나는 어제 더 죽을 뻔하고 갔는데 희정씨 추웠다고. 죄송했어요.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따뜻했습니다. 세상은 불공평해요. 자, 오늘 여러분들 함께했던 그 이틀간의 멋진 추억 끝까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, 이제 가을이죠? 2022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잘 버텨오셨고요. 앞으로 2023년 더욱더 힘차게 맞을 수 있는 한 2개월, 3개월 정도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. 무엇보다 또 목포 이제 뮤직 페스티벌 꼭 네. 기억해 주시고요. 좋은 추억으로 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네. 지금 마지막까지 우리 이승윤 씨 공연 기다리시느라고 정말 질서를 지키면서 거의 한 분도 안 가셨어요.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. 자, 이제 밴드분들의 모든 체킹이 끝난 것 같고요. 자, 이제 바로 마무리 준비 체킹하면서 이승윤 씨가 올라오면서 공연을 바로 시작할 거예요. 이제 더 이상 저희들이 떠들 시간은 이미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인사를 좀 우리가 먼저 드려볼까요? 네. 이틀 동안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. 희정 씨는 어떠셨어요? 정말 사실 목포에 많이 와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거든요. 그래서 목포에 와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매우 힐링되고 좋은 추억으로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내일 오늘 끝나는 게 아닙니다. 내일까지 또 멋진 축하 공연과 드론쇼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. 끝까지 함께하시고요. 깊어가는 가을에 더 풍성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. 인사드려볼까요? 네, 지금까지 아나운서 윤희정이었습니다. 저는 MC 이덕진이었습니다. 이승윤 씨 박수로 받으세요.
나 지금 다 채울 거야 아마도 나도 몰라.